강심장이기 때문에 강심장에서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분 대단하죠. 아, 말 그대로 올 한 해 인기가 넘쿠채 불러온 대세입니다. 오연서! 아니, 어른이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는 거지. 언니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들어가서 안녕 주무세요. 아무래도 시청률 45%다 보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45%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국민의 절반이 본다는. 난 75%. 75%요? 사랑과 야망. 야, 그 야망. 이덕화 씨, 이덕화 씨. 그때는 차가 안 다녔어요. 어머머. 그때는? 아, 나 너무 자랑했나 봐. 아니, 그때는 또 차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예요. 다녔어요, 근데 꼭 다녔어요. 오늘 자리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불편해요. 오, 왜? 어, 약간 느낌이 나는데요? 아, 느낌이 와요? 어, 그래요? 네, 아, 저희 드라마 마지막 회 순간 시청률이 52%거든요. 그 장면에 주역이 여기 네. 계세요. 어? 어디, 어디? 누가 여기에? 수지 씨요. 수지? 수지 씨요. 수지? 수지가 나오는 아니, 수지 씨는 거기에 출연을 까메오로 그러면 출연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안 나갔는데. 장민혁 씨가 군대 가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막 아, 우리 세광 씨는 군대 가서도 내 사진만 볼걸? 이러고 넘어갔는데 세광 씨가 보고 있는 사진은 수지 제가 수지. 아니라 수지야 사진을 네. 야, 수지가 잘 정설이에요. 네. 아이고, 수지형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때가 52%였던 거 같아요. 네. 사진만 나왔는데? 네. 아니, 근데 당연히 옆자리라서 조금 부담도 없지 않아. 또 뭐 이렇게 캡처돼서 나오겠죠. 오연성 부력 크크 이렇게. 자리 불편하시면 저랑 바꿔드릴게요. 여기 되게 신경도 안 써요. 제 3층하고 4층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강심장 녹화인 줄 알고 왔는데 이쪽 3층하고 4층은 지금 미녀들스예요. 남희석 씨라도 좀 보여. 잠시 후에 그 본인 의자랑 다 추락할 거예요. 예. 자, 아, 수지. 정중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넝쿨장 팀을 고소하세요. 아니면 조사권 침해잖아요. 본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내 사진 썼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과하고 돈 벌고 좋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분위기도 막 그랬었어요. 언니들이 네, 자기 같아도 수지 씨 사진을 보겠다며. 그럼 요새 워낙 대세니까. 지금 또 수지가 사과하니까 수지는 또 착한 느낌이 또 들고. 저는 또 나쁘게 네, 네, 괜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 벤자민 연수의 지난 거꾸로 간다. 네, 점점 더 어려지고 친구들이 볼 때마다 회춘한다며. 네, 워낙 어렸을 때 노안이어가지고요. 16살 때 피크였어요. 자료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엄마. 이 첫 번째 사진이 그 걸그룹 시절이죠? 네. 어머. 제가 2002년에 러브로 처음 데뷔했는데요. 저 몇 살이었는데요? 16살이요. 아, 네? 아, 저 때가 16이에요? 아, 설마. 정말 이러지 마. 그래 봐도 나 슬픈 모른 시간. 사실 권우진 씨랑 같이 활동했던 그룹이었어요. 나 16살. 네. 그 언니들이 20살이고 22이었는데 항상 뭐 어디 가서 인사드리거나 이러면 네가 제일 맏언니냐며. 그래서 항상.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언젠가요? 중학교 졸업사진이. 중학교 졸업사진이. 중학교 졸업. 아니면 국가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 번째는 언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네? 네. 제일 마지막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저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대학교 입시 사진이에요. 아니, 근데 점점 어려지긴 어려져요, 그쵸? 예, 어려져요. 아니, 지금이 제일 관리.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노력 예. 많이 했어요. 그 넝쿨당에서 연기할 때 민혁 씨가 연하였잖아요.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너무 좋죠. 우리 사귀는 거 맞아요. 민혁 씨
제가 저보다 4살 어려요. 네. 저희 남동생보다 어린데 네, 만날 때마다 저까지 같이 어려지는 느낌 받아요. 얼굴도 어려 보여요, 굉장히.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오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얼굴을 조금 이렇게 만진 거 아니라. 네, 네, 네. 저 치면 또 오연서 성형 전 뭐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아, 네. 대부분 연예인들이 다 성형 뜨지 않나요? 저도. 에이.